마태복음 3장 5절부터 읽을게요.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 우리 함께 읽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이 이곳에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또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우리 새로운 친구들 한번 선생님 얼굴 좀 보세요. 오늘 새로운 친구 선생님 처음 봤죠? 네.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지금 마태복음은 계속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억하는지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저번 주에 선생님 뭘 설교했냐면은 죄에 대해서, 죄가 뭐냐, 죄. 친구 때린 거, 나쁜 짓 한 거, 훔친 거, 도둑질 한 거, 이거 죄야. 근데 그것은 이 세상, 사회, 법, 도덕, 윤리 이런 법 차원에서의 죄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요. 하마르티아, 뭐였죠?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어디로 갔어? 다른 방향으로 갔어. 화살을 쏘면 화살이 관역을 맞춰야 돼. 관역은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으로 가야 돼. 우리 마음이.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루에도 12번 하나님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나의 주인이 되었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이게 죄야.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러면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는 무엇이냐 했을 때 이런 것들. 내가 하나님 외 다른 것을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갔던 것들을 다시, 아 이거 진짜 생명이 아니네요, 버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진짜 내 생명이네요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회개라 그러거든요. 자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붙어서 만들어졌어. 하나님이 있고 우리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 전사님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붙어서 만들어졌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졌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졌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이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로 채워 내 생명을. 하나님이 내 생명인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돈, 뭐 학벌, 지식, 관계, 가족, 뭐든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내 생명으로 여겨.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도 첫째 아이가 지금 10살인데 맨날 집 얘기해. 집, 나 자기 방 이렇게 꾸미고 우리 집은 얼마큼 컸으면 좋겠고. 근데 어른들도 다 그래요. 다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이잖아요. 왜 사람들이 집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원래 우리가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야. 영원한 천국. 근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이 땅에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집을 원하는 거야.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락한 나의 공간. 원래는 진짜 천국이 우리 자리인데 천국이 없어버리니까 아유 그래도 나는 이 집을 나의 천국으로 삼아서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세상 사람들이 건강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웰빙, 건강. 나 오래 살 거야. 오래 살 거야. 왜 그래요? 진짜 하나님. 그걸 잃어버렸어.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과. 근데 그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아,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거. 난 건강해서 그래도 100세까지는 살아야 돼. 다 이런 거예요. 진짜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거. 건강해야 돼. 집을 사야 돼. 내가 똑똑해야 돼?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돼? 이게 원래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없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죄. 그래요. 죄. 그러면 이것들 다 버리고 아 이거 진짜 아니네요. 진짜 생명이 하나님이네요를 깨달았어. 바퀴벌레가 빛을 받았을 때
바퀴벌레임을 깨달았듯이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회개. 그럼 회개했어.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저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죠. 안전한 천국은 죽어서 가요, 여러분. 다 심판대 위에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죽어요. 그쵸?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이걸 정말 이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니까? 자,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우리는 자꾸 영토를 천국이라고 생각해. 죽어서 가는 그 나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민, 주권, 영토 중에 뭘 중요시 여겼냐면 주권을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번 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표정이 기억나죠? 그래요. 이렇게 기억이 나요. 오늘은 그 이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저번 주에 광야에서 세례 막 줬잖아. 메뚜기 먹으면서 그 설교 했잖아요. 오늘 이어서 하는 거예요. 오늘은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봤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줄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야. 절대 천국 못 가. 착하게 산다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이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도,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도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 우리가 교회 나왔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교회 나와서 이거 예배 드리고 막 했는데 천국 못 가면 억울하잖아. 교회까지 나왔는데 이 시간에. 그러니까 잘 듣고 어떻게 해야지 천국을 가고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를 오늘 한번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6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아까 3장 6절 말씀이에요. 어떤 자가 세례를 받았어요? 광야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한번 봅시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가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한 사람, 죄를 회개한 사람, 내가 죄인이네요, 라는 그 사람, 내가 죄인이네요, 내 안에 죄가 있네요를 하나님의 빛을 보고 어둠임을 발견한 사람이 회개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같이 봅시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사도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세례 안 줬어.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욕, 이 친구들 욕 잘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선입견이 있어갖고. 친구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욕이 강아지잖아. 강아지 욕 많이 하잖아. 야, 이 강아지야. 이거 잘하잖아. 그쵸? 강아지라는 욕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적인 욕이 뭐냐면 독사의 새끼야, 이거야. 이러잖아, 지금 7절 말씀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뱀 싫어해, 뱀. 아담과 하와 때, 뱀이 유혹하잖아, 하와를. 그래서 뱀 싫어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뱀의 자식아! 이거 되게 아주, 아주 강한 욕이거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랑 바리새인이라는 사람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한 거야. 이게 현대판으로 이걸 딱 다시 해석해서 말해주면, 목사님이 교회 왔는데, 이 개자식들아! 욕한 거야, 지금 이게. 이게 똑같은 거거든?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교회 왔는데, 교회 와준 것만도 감사한 거 아니야? 교회 왔는데, 이렇게 다 떠나가면 어떡하려고 이게 세례 요한이 지금 막 욕을 했다니까요? 교회 온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은 그런 거 신경 안 쓴 거야. 진리만 전할 뿐이야. 니네들한테 나와 준 것도 고맙다, 이거 아니고, 오직 나는 진리를 전하겠다. 세례 요한이 욕을 한 거야. 그러면, 그들에게 7절 말씀에 지금 뭐라 그랬냐면, 7절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단 말이야. 누가 너희 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누가 너 보고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러더냐. 누가 너 보고 구원 받으래. 누가 너 보고 세례 받으라고 여기 나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욕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은요.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야. 쉽게 얘기하면 전도사님. 그러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
아는 게 되게 많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 하나님도 믿어. 근데 형식적이야. 나 같은 사람. 마음이 뜨거운 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데 아는 건 됐다 많아. 성경은 막 달달 외워.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는 누구냐면 쉽게 얘기하면 너희 같은 사람. 하나님을 믿어. 근데 천국을 안 믿어. 천사도 안 믿어. 성령도 안 믿어. 부활도 안 믿어. 그냥 교회는 다녀. 그러니까 한바른 교회, 한바른 세상. 타협해. 기회주의자. 나한테 이거 먹을 거 주니까 교회 가고. 나한테 뭐 재미없으면 교회 안 가고. 이런 거 있지요. 너희 같은 사람들. 제가 너무 말을 막혔어요. 죄송해요. 다 너희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너희 진심을 하나님은 아실 거야. 전도사님은 몰라도. 사두개인은 이런 사람. 바리새인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세례는 누가 받았어요 지금?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인들, 죄를 자복한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말 한 거냐면 교회는요 여러분, 죄인들이 모여야 돼. 애통하는 사람,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문제 낼게요. 1번, 나 바리새인 될 거야. 2번, 나 사두개인. 3번, 나는 죄인 될 거야. 몇 번이 돼야 돼 우리가? 3번 돼야 돼. 우리는 무조건 3번 돼야 돼. 바리새인, 사두개인 안 돼. 죄인이 돼야 돼. 그럼 죄인은 아무나요? 죄인은? 나 죄인 할 거야. 나 오늘부터 죄인 할래요? 선생님, 나 오늘부터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은 뭐라 그러냐면 8절 말씀 한번 보면 죄인의 조건이 있어요. 그러므로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사두개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전도사님 우리 아빠가 여기 장로님인데요. 저 우리 아빠 목사님인데요. 우리 엄마 여기 권사님인데요. 교회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 구원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돌들로도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야. 너 그거 타이틀 다 필요 없어. 너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 니네 엄마 아빠가 뭐든 다 필요 없다는 거야. 그걸로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요.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회개의 열매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요거를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읽었는데요. 누가복음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대로 있어요. 이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이 진짜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아니 그러면 세례요한님 도대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세례요한이 말을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거다. 라는 것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과.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누가복음에는 무리가 물어 이르되, 이제 이거 듣는 무리들이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는 그러니까 돈 걷는 사람이야. 세금.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왔어요. 군인들이 와서 물으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하니라.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라는 거야? 착하게 살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가난한 자들 도우라는 거야. 가난한 자들. 중요한 거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거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 이 사람 누구냐면 세리야.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평생 남들 돈 삥 뜯는 사람이야.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어. 그러더니 어떻게 변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더니 내 소유의 내 재산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내 배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 즉 회개한 자들이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우리 친구들 이 영화 봤는지 모르겠네. 이게 친구들이 보는 영화는 아닌데 밀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밀량. 선생님들 아시죠? 전도연 나오는 거 맞죠? 밀량이라는 영화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남자가 유괴를 해요. 아기를. 죽여. 그 엄마가 아기를 막 찾는데 아기가 이제 죽은 걸 보고 엄마가 막 미쳐. 엄마가 너무 힘들잖아. 자기 아기가 유괴당해서 죽은 걸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전도연이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상처를 치유해. 마음속에 아기 잃은 상처를. 그리고 그 유괴범은 감옥에 있어. 지금 잡혀서. 그래서 자기가 전도연이 내가 감옥 가서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나님 하신 것처럼 그 사람 용서할게요 하고 감옥을 갑니다. 마음을 탁 잡아줬고 내 아이를 죽인 사람이지만 내가 용서하리라 하고 감옥에 가서 면회를 해요. 근데 그 유괴범이 그 전도연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유괴범이 변했어. 감옥에서 유괴범도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러더니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에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연이 미쳐. 아니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지가 스스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걸 보고 전도연이 미쳐요 막. 이게 뭐예요?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 합당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는 그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진짜 잘못을 뉘우치고 갚아야 될 게 있으면 갚고 그렇게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진짜 회개,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로만 하나님께 우리 회개하잖아요.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막 살잖아.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서 8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왜 서슴치 않고 죄를 범하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전도서 8장 11절. 사람들은 왜 서슴치 않고 죄를 짓는가 했을 때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바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적이 없어. 내 맘대로 막 살아도 벌 안 받잖아. 이렇다는 거야.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야 지금 사람들 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우리 3장 10절 말씀. 그렇게 하나님 우습게 하는 자들, 회개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들은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자, 뭐예요?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진다는 거야. 지옥 간다는 거야. 멸망받는다는 거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거야. 도끼가 뿌리에 이렇게 놓였다는 것은 선포가 된 거야. 내 지금 전사님 너한테 선포한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도 빼도 박도 못해. 하나님 심판날 가서 저 못 들었는데요 그런 말? 아, 못해. 이거 다 녹음하고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 사람 언제 죽을지 몰라요. 뭐 아침부터 죄송한 말이지만 오늘 죽을 수 있어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심판의 날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빼도 박도 못해요. 분명히 이 말은 선포됐고 도끼가 나무뿌리에 올렸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회개 합당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 벌하지 않잖아 지금. 그리고 여전히 행함 없는 믿음. 가난한 사람을 돕지도 않고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그 죄인대로 살던지 선택은 이미 도끼는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뭘 배웠어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가난한 자들 도우라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들 도와야 되는데 그럼 가난한 자들이 누군가? 성경이 가난한 자들이 누군지를 정확히 말해주는 곳이 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이제 하나님 심판 때 예수님이 심판 때 올라가요. 그때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인자가 예수님이 인자라 그래요 스스로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오셔 마지막 때. 그래서 양을 두고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해서 양 오른편 염소 왼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양은 구원받을 사람, 염소는 구원 못 받을 사람들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 양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잘 들으세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예수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예수님께 그렇게 대접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네가 그 가난한 자들 도왔던 거 그게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이제 염소 그 자들, 구원 못 받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꿔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하나님께 이렇게 돈을 꿔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배웠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 같은 자들, 사두개인 같은 자들. 이들은 종교인일 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죄인의 마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이 주인의 신을 이렇게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신발을.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물로 회개에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오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란 말씀입니다.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장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손에 키를 들고 이렇게 소쿠리, 자기 타장마당,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 안에서 자기 타장마장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교회 안에 이렇게 분명히 두 분류로 나눠서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했다면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였어요? 착하게 사는 거, 가난한 자를 돕는 거. 우리가 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돼요? 그 가난한 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